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타란툴라 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짝짓기 미리 시켜놨고요. 지금 암컷이 임신한 상태여서 임신한 타란툴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거 들춰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야,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갑자기 달려들 수도 있어서 제가 가까이는 못 가는데, 캄포 베테우스라고 하는 그 타란툴라 중에서 마스카라라고 합니다. 거미줄 쳐놓긴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산란 세팅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자 우선은 이걸 다 떼야 돼요. 세팅을 다시 할 거거든요. 자 보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배가 엄청 동글동글 하잖아요. 지금 임신한 상태여서 알이 가득 차서 그렇고요. 짝짓기 한지는 대략적으로 한 4-5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 4개월 됐습니다. 네, 이 친구를 우선은 빼고, 어이 무서워,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세팅하고 산란부터 부화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그냥 차근차근 봐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어나. 전 맨손으로 못 만져가지고 얘를 젓가락으로 옮깁니다. 여러분들, 어이 만지면 안 돼요. 배가 엄청 크죠? 제가 유치 때부터 한 3년 키웠나? 자 우선 벽면 청소 조금만 해주고요. 자 타란툴라들은 나무성이랑 배회성, 그 다음 버러성이 있는데, 아늑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뭐 돌이라든지 나무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흙으로 집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점성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황토를 뿌렸고요. 이제 코코피트를 이제 적절하게 섞어줍니다. 지금 저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나무 껍질을 양옆으로 강하게 박고 이 코르크 튜브를 자른 거를 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물그릇 좀 더러웠지만 그대로 넣어줄게요. 거미줄이 자연스럽게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 채워주고요. 타란툴라는 지금 밥을 안 먹고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만큼 영양분을 잘 보충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야, 황토색이랑 기가 막히게 비슷하네. 여기로 안으로 유도를 시켜줄게요. 이 안정감을 취하면은 아마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미줄을 칠 겁니다. 이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얘가 산란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운 좋으면. 아무튼 세팅은 끝났습니다. 뚜껑을 닫고 따뜻하고 온습도가 한 60% 되는 곳에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참 쉽죠? 자 그로부터 6개월, 아니 산란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블루바본이라는 타란툴라를 합사를 하려고 해요. 잠깐 들어가 있어라. 여기 소코트라 아일랜드라는 그 섬에서 사는데, 굉장히 유명한 종이면서 굉장히 멋있고 사회성 있는 타란툴라예요. 지금 탈피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색깔이 이쁜데, 우와 색깔 봐봐, 너무 이쁜데? 그냥 이쁜 게 아니라 너무 이쁜데요? 여기 탈피 껍질 보이세요? 아, 너 우리 집 와서 탈피는 별로 안 됐구나. 아, 얘는 바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좀 쉬었다가 넣어줄게. 그리고 또 다른 타란툴라를 준비했는데, 이 친구도 같은 종이고 나무 껍질을 방금 넣어줬거든요. 실제로 사마귀처럼 이 타란툴라들도 짝짓기 이후에는 수컷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이 블루바본은 서로 동족포식이라는 게 좀 적은 타란툴라예요. 이 얘네들은 그냥 좀 합사를 좀 하는, 해도 괜찮은 그런 종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정중앙에 있는 거, 이거 타란툴라 생식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사용하고 나면 뾰족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수컷이 지금 몸을 바르르르 떨잖아요. 스태핑이라 해서 지금 다리 덜덜덜 떠드는 거 보이세요? 이제 암컷도 받아주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는 건데, 수컷이 지금 아쉽지만 재구시를 좀 못하고 있는, 겁이 많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야, 이 녀석 짝짓기 열심히 시키겠다고 세팅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어이,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어. 어우, 이거 휜 거 보이세요? 우와, 이야, 기가 막히게 죽었네요가 아니라 탈피각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거 아니에요. 산란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너무 건강하게 탈피해서 너무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좀 산란 좀 해주지. 탈피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제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엄청 큽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도 타는 타지 말고 때 이렇게 긴거 나무 막대기나 오, 예, 털 털지 말고 잠깐만 나와봐. 그렇지. 엄청 크죠, 여러분들. 작은 게 아니에요. 탈피를 해서 굉장히 멋들어진 발색을 지니고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잠깐 해봤고. 아무튼 지금 골리앗 타란툴라처럼 커졌네요. 자, 여러분, 보통 타란툴라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를 하면 수컷에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할수 있는 그 수정낭이 있는데, 그 수정낭은 탈피를 하면서 초기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탈피를 하면 다시 짝짓기를 시켜야지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 레오파드 게코들이 쳐다보고 있구만.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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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개체는 짝짓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컷이 아래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석적인 그런 교미하는 행위입니다. 우선 두 마리는 좀잘될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들어요. 아이고, 얘네는 글렀다 글렀어. 수컷아, 나오자. 암컷이 가만히 있는데도 수컷이 멍청해요. 일로 와. 귀엽네. 어디까지 가니?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어제 두 마리 합사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근데 수컷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암컷 배가 좀 많이 커졌어요. 곳에도 거미를 많이 쳐놨네. 아, 여기 있네, 수컷. 아니, 블루밥은 웬만하면 안 잡아먹는데. 지금 수컷에 여기 식각이 보이는데, 짝짓기 후에 여기 경단이 된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털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시죠? 아, 수컷이 잡아먹혔습니다. 자, 일어나봐. 이거 엄청 커졌네, 너. 오, 빵빵해졌네요, 진짜. 이제 이 상태에서, 물그릇 하나 배치하고, 먹이만 잘 넣어주면 번식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수컷을 잡아먹었다는 뜻은 짝짓기가 확실히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통인데 얘도 수컷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네, 이것도 똑같이 경단이 됐습니다. 자, 지금 산란 확인한 건 4마리인데 초산이라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체를 해볼게요. 자, 우선 열어볼게요. 와, 여기 알집이 있는데 이거는 왠지 무정란일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알집을 자기가 이렇게 뜯었... 깜짝이야. 어이, 먹이 반응을 한 거거든요. 어이, 내가 더 깜짝 놀랐다, 야. 열어볼게요. 이건 바로 실패한 느낌이 확 드네요. 알이 이쪽에 조금 있는데 완전 단단하게 뭉쳐서 윤곽이 드러나 있는데 완전 건조됐어요. 첫 번째 실패. 자, 두 번째 겁니다. 거미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쳐놨고 여기 안쪽에 지금 집을 지어놨는데 저기 알이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아이도 얘는 버리지는 않고 알은 품고 있었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의 수량은 좋았는데 아쉽네요. 자, 세 번째예요. 오, 얘는 버러우에서 산란한 것 같아요. 그래도 미안하지만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알집이 어딨죠? 올라오면 안 돼. 무섭다, 야. 너 혹시 산란 아직 안 했니? 근데 얘도 되게 이뻐 보이죠? 아, 저기 알집 저기 있다. 저기. 자, 대기 타고 있어요. 알집을 수거했습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깔끔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타란툴라 알집 꺼내는 거는 이제 어미의 이제 휴식 기간을 좀 땡겨주기 위함도 있고 인큐베이터 돌려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뺏는 거예요. 야, 근데 아이고 다 말라 비틀어졌다. 아, 이번 네 번째인데. 와, 이렇게 산란을 해도 타란툴라가 번식이 잘안된 경우가 많아서 조금 힘듭니다. 여기 지금 먹이 준 애들 먹지도 않았네. 자, 여기는 타란툴라 수컷을 짝짓기 이후에 잡아먹고 산란한 아이거든요. 물론 다른 애들도 다 똑같지만
이 사체들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번식하는 자체가 좀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고 신기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너의 알집 여건이? 네, 조짐이 안 좋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언젠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 알집이 맞아. 자세히 보면은 검은 색깔 있잖아요. 이거는 무정란인 것도 있지만 거미줄을 잘못 맞는 것도 있고 너무 건조해서 다 알이 말라버린 느낌이에요. 이런 된장.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타란툴라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실패를 4번 연속했지만 아니 마스카라 타란툴라까지 5번 했지만 제가 최후의 보류로 산란을 받아놨습니다. 바로 이 친구는 안틀레 스핑코트라고 하는 교목성 타란툴라인데 정말 이쁜 타란툴라인데 여기 알집이 바로 보입니다. 지금 산란한 지는 약한 3주 정도 돼가지고 뜯으면은 림프 아니면 림프일 것 같은데 더군다나 다른 친구들까지 해서 더 짝짓기를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타란툴라들이 짝짓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를 제가 한번 해체를 한번 해볼게요. 산란받기 힘드네. 자, 지금 우리 육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뭉쳐 있어요. 오늘은 밥을 먹이는 날이니까. 와우. 오, 너무 좋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틀레 스핑코트는 이 작은 육체, 지금 앞에 있는 새끼 육체부터 제가 사육을 해서 성체를 키워서 번식을 해서 다시 이렇게 많은 개체수들이 생겨난 겁니다. 얘네들에게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 솜이럼을 한번 줘볼 거예요. 자, 아주 맛있죠. 이 식용곤충은 이제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곳에서 사육이 돼서 모아요. 저는 여기 근처에 가서 한번 간좀 봅시다. 자, 오, 반응한다. 오, 저기. 오, 반응한다. 와, 저기 보세요. 자그마한 거미줄에 미염이 걸린 거를 또 그렇게 사냥을 하는데 저런 친구들은 금세 잘 크겠구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한 마리만 꺼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가 좀 밖에 있으니까. 어쩜 이렇게 파랑파랑하고 복슬복슬한 털을 가졌을까요? 어우, 너무 귀여워. 자꾸 소중하네. 근데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육체 때는 사육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틀레 스피커트는 교목성이에요. 높은 위치에 키워도 되는데 이제 육체 때는 이렇게 작은 통에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바닥지는 뭐 코코피트라든지 소일 같은 거 깔아주셔도 되고요. 바닥을 파고 들어가진 않아요. 이런 작은 나뭇가지나 그 잎사귀 같은 거를 깔아주면은 그 위에다가 거미줄을 치고 집을 짓거든요. 저는 이 나뭇가지랑 이 조그만 수태로 작은 사육장이니까 작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으면 분무를 한두 번만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가 거미줄 치고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근데 갓 태어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총알이 있네. 수컷인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여러분들. 자, 이걸 세팅하고 지금 이틀이 지났습니다. 야, 이게 거미줄 잘 이용해서 지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배불러서 그런지 어제 먹이를 안 먹었네요. 지금 배가 통통하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약 1년간 정말 다양한 종류들을 굉장히 열심히 번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스카라랑 블루바보는 실패했지만 안틀레 스핑코토로 결국엔 성공을 했어요. 우리 타란툴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관심을 꼭 키워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